여러분 들어오지 마세요. 왜 이렇게 또 많이 들어와?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게 아니야. 부담스럽게 하지 마. 후원하지 마. 여자 팬이 영상 잘 보신다면 감사합니다. 후원은 그 와중에 보이긴 보여. 여러분 저 짝 700명만 빠지면 방송할게요. 아 진짜 이거 못하겠어요. 아 다 나가세요. 아 오케이 3,000명 됐으니까 이제 방송할게요. 아 진짜 책상 밑에 누구냐고요? 주렁이 한 마리. 아 뒤에 귀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로 저 진짜 아니 이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하세요. 아 검은 모자 왜? 아! 2명 귀신이라고 안 되나? 아니 싫어. 아 저기 좀 끌게요. 아 아 그럼 그만. 발 밑에 연수 언니라니. 아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와 여러분 현수한테 전화할게요. 와 나 이거 못 살겠다 진짜. 자 그만할게요 진짜로. 뭐해? 어 나 뭐 하게? 얘 방송하는 거 알아요 지금. 내 생각이 지랄해요. 방송하는 거 알잖아. 몰랐어. 옆에 누구야? 수영이. 수영이가 누구야? 예쁘네. 수영이 소개팅 하자. 반드시. 우리한테 아이 각 잡지 마시고요. 진짜 항상 그런 식이야. 나랑 저기 수영이랑 저거 소개팅 한번 하자. 일단 나를 넘어서 너? 너 다른 길로 가기 전에 내가 있단 걸 잊지 마. 너 엎드려. 내가 넘어질게 바로. 점프해서. 엎드려? 해명해. 우리 그런 사이 아니라고. 건우 형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해명해. 감사합니다.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해요 불독이라서. 아니 뭐라니. 야 해명해 빨리. 우리 사이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죠. 아 좀 그런 거 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 좀 하지마. 진짜 진짜 계속 사람들 공부한다고. 존버하십시오. 아 하지마. 야 근데 나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강제이 정재열은 그 사귀는 거 존버인데 왜 우리는 결혼 존버냐? 푸근하다고? 어. 뭐가 어디가 푸근해? 어디든? 아 마음. 아 마음이 푸근하다고? 어 가면 푸근하다 보기는. 뭐라고? 이제 잘 그 라이브 하시고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아 끊어. 잘 자 내일 봐. 아 꺼져 끊어. 아 얘 근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왜 이렇게 억울해 그거.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여자랑 막 달달하게 막 꾸냥꾸냥 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뭐가 돼요 또. 아니 여러분들과 이실감을 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남자친구 없고 여자친구 없어? 방송 보는 거잖아요 지금. 사귀어갈 사람 없어 지금 방송 보는 거잖아. 같은 사람들끼리 놀아야 재밌지 왜 자꾸 나한테 연애하라고 해. 카메라에 하나도 안 왔어. 자 이제 제가 썰 풀어드릴게요. 핫도그TV에서 내일부터 중대 콘텐츠 하나 들어옵니다. 리얼 다이어트. 핫도그 커뮤니티에 보면 안녕하세요 케찹이 여러분 오늘 핫도그 법정 예고됐던 핫도그의 초심찾기 첫 번째 콘텐츠 다이어트를 하기로 합니다. 투표를 저희가 했어요. 25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76%가 합쳐서 30kg를 빼래. 19만 명이 합쳐서 30kg를 빼래요. 30kg를 어떻게 빼요 여러분. 제가 무슨 UFC 격투기 선수입니까? 죽으라는 거지.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랑 정재열이랑 PT샵을 4군데를 갔어요. 그래서 1대1 PT샵을 등록했어요. 120만원어치를. 회사가 지금 초과치비 내려앉기 직전인데 헬스에다가 120만원을 갖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헬스장 사장님 뭐라냐면 점장님을 붙여준대요. 점장님. 그래서 저랑 정재열이 그랬죠. 이거 헬스가 힘들어봐야 얼마나 힘들겠냐. 그때 정장님이 와이프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 그 미소에서 느꼈어요. 그 웃음에서 아 됐구나. 30kg? 샷 됐구나. 인바디를 쟀어요. 인바디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빼야 될 근육량 0kg, 빼야 될 지방량 13kg.
근데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달 안에 못 뺀다. 죽는다 이거. 내가 죽이기 전에 너네가 죽는다. 이거 못 뺀다. 한 달 안에 30kg. 일단 긁었어요. 그래서 120만 원. 헬스장 점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잖아요. 월, 수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을 PT를 만약에 받을 거면 화, 목, 금, 토, 일은 공짜로 봐주겠다. 왜 공짜로 봐줘? 돈을 안 냈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참나 어이가 없어. 프로틴 집에서 먹을 것까지 싸주겠대요. 집에서 치킨 시켜 먹어야지. 왜 프로틴을 먹냐고. 난 프로틴을 세계대전에서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PT샵이 오픈한 지 한 달 됐대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코로나가 터졌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회원이 없다. 너네 뒤졌다. 딱 120만원어치만 받고 싶은데 왜 1200만원어치를 해주려고 하냐고요. 아! 다이어트 하기 싫어서 투정 부리는 돼지. 근데 진짜 마음 먹긴 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뺄 거예요. 저 진짜 마음 먹었어요. 진짜 빡세게 한번 빼볼 거예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니까 오늘 야식은 프링클 어때요? 아 진짜 맞아? 맞아? 가자! 안 먹을게요.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일단 내일 한번 살짝 간 보고 제가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을 기싸움으로 한번 제압을 할게요. 일단 그 선생님과 회원 간의 그 기싸움을 제가 또 이렇게 팍 뻗는 거 있죠? 알죠? 무슨 느낌인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 먹을게요.